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 곰탱이입니다. 오늘은요, 비누각을 또 만들었습니다. 비누각이요, 타원형으로 생겨있는 그런 비누각이고요. 꽃이 도송이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국화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타원형 비누각을 만들어 봤거든요. 이 타원형 비누각은 원형 다음에 제가 사각형 모양의 비누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이거는 좀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타원형 비누각이 필요하다는 구독자님이 계셔서요. 아예 이제 사각형 모양은 빼고 이렇게 타원 형태로 해서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비누각을 만들 건데요. 이 타원형 비누각에는 이거 만들 때는요. 요렇게 단수 표시핀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단수 표시핀이 있으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요 단수 표시핀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진한 색깔로도 떠봤어요. 그래서 꽃을 좀 화려하게 보이게 하려고 주변에 색을 진한 색을 넣어보기도 했고요. 아니면 이렇게 연한 색상으로 넣어서 은은한 미색 계열로도 넣어봤는데요. 지금 요 살구색으로 만들었던 애는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이 뭐냐면요.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라인에 사슬을요. 제가 여기다 묶어서 이렇게 사슬 15개, 17개 정도 이렇게 라인이요. 울리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하나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사슬을 두 줄을 달아놨어요. 이 두 줄은 이걸 왜 달아놨냐면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타원형 비누각 만들면은 세면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잖아요. 근데 세면대에다가도 비누각을 올려놓기도 하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지금 보면 해바라기 수저네요. 그 샤워기 바로 밑에도 이렇게 비누각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 비누각에 스테인리스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오래돼서 낡고 그래서 좀 지저분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 비누각을 얹어놓으면 딱이겠다 싶었는데 걔는 그 이렇게 긴 대롱 위에 올라가 있고 그 높은 데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누각이 혹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라인을 좀 두 개를 줄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요. 안 떨어지게 고정을 시키는 줄을 하나 달아놨거든요. 제가 영상 설명드릴 때는 이 줄 다는 거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전에 있는 비누각은요. 있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없는 분들도 많으셔서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요. 거기에다가도 올려놓으실 것 같으시면 이렇게 줄 하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는요. 그냥 대충 정말 대충 달았습니다. 대충 뭐 몇 코를 가서 어떻게 갑니다가 아니라 그냥 제가 이쯤이면 안 떨어지겠거니 해서 여기다 달아서요. 이렇게 끼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처음에만 보여드리고요. 나중에 이거 써보시다가 거기에다가도 혹시 또 만드시게 되면은요. 그때는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줄 하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팁으로 먼저 보여드렸고요. 저는 이 타원형 비누각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원형 비누각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중심이 되는 색상이실 노란색을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의 중심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저게 꽃이 두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선은요. 두송인데요. 가운데 중심도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에다가 바늘을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주셔서 이 첫 번째 사슬에다가 그대로 바늘을 찔러주세요. 여기서 바늘을 찔러서요.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작은 원을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우선은 짧은뜨기 기둥코로 사슬을 하나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짧은뜨기하고 짧은뜨기 사이에 공간이 벌어져야 돼서 사슬이 또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 개의 사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원에다가 원 사이에다가 바늘 이렇게 찌르셔가지고요. 그대로 짧은뜨기를 이 자리에서 또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기둥코하고 지금 두 번째 짧은뜨기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사슬이 또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에다가 이 가운데 원에다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서 이 처음에 꽃 중심의 짧은뜨기는요. 전부 다섯 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둥코에서 하나, 그 다음에 둘, 세 개가 나왔죠. 사슬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늘을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그리고 지금 이제 네 개가 나왔잖아요. 마지막으로 다섯 개의 짧은뜨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다섯 번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요 지금 첫 번째로 올라왔던 사슬 하나 주면서 기둥코 올렸던 그 자리에다 바늘 찔러서 그대로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주세요. 여기 원을, 중심원을 사실은 제가 두 개를 붙여봤는데요. 두 개 붙이면 꽃 만들 때 되게 좀 불편해서 이렇게 생긴 중심원을요,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요 중심원을 하나 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중심원 두 개를 갖고 꽃잎을 만들 거고요. 이제 꽃잎의 색상의 실을 갖고 오시는데 저는 흰색을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의 꽃잎 색깔의 실을 갖고 왔고요. 마음에 드는 색상의 실을 쓰시면 돼요. 여기 우선은 꽃잎을 처음에 만들 건데요. 아무 자리에서나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대로 여기 한 개 긴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주면서 이렇게 공간이 벌어진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 바늘을 찔러 주시고 그대로 실을 끌고 오시면서 기둥코로 사슬을 두 개 주시면서 긴 뜨기 기둥코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다가 한 개 긴 뜨기를 이렇게 하나 떠주세요. 한 개 긴 뜨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의 실을 감아서 두 개 긴 뜨기가 이 자리에서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번을 빼면 두 개 긴 뜨기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한 개 긴 뜨기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개 긴 뜨기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내려가는 기둥코로 사슬 두 개를 주신 다음에 지금 첫 번째 자리에다 바늘 찔러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이 잎사귀, 꽃잎사귀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 자리로 자리를 이동을 해주세요. 옆자리로 자리를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여기 지금 첫 번째 그 바로 잎사귀 하나 나오고요. 바로 옆에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주면서 공간 벌어진 자리로 가시면서 지금 그 잎사귀를 똑같은 걸 또 만들어주시는데요. 지금 사슬을 두 개로 긴뜨기 기둥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대로 바늘 다시 넣으셔서 한 개 긴뜨기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 긴뜨기 그대로도 들어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을 한 번만 감으셔서 한 개 긴뜨기 하나 그리고 하나, 둘, 사슬 두 개를 주시고요.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시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은요, 달랑달랑한 꽃잎사귀가 나오고요. 요렇게 생긴 꽃잎사귀는 전부 다섯 개를 우선 처음에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처음에는요, 요렇게 옆에 자리로 자리 이동하시면서 그리고 또 잎사귀를 또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잎사귀 다섯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잎사귀까지 이렇게 와서요, 사슬 두 개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지금 처음 만들었던 자리에다 바늘 넣으시면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사슬을 바로 빼뜨기를 하신 다음에 실을 자르지 마시고요. 여기서 사슬 4개를 주세요. 하나, 둘, 셋, 4개를 주셔서 흰색 잎사귀가요. 지금 마지막 만들었던 잎사귀 이렇게 뒷면 쪽으로 가셔야 돼요. 뒷면 쪽으로 가셔서 요 두 개 긴뜨기 위치에다가요. 이 코에다가 바늘 이렇게 찌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 색깔로 우리 아까 이거 중심 하나 또 만들었던 애 있잖아요. 얘를 갖고 오셔서 앞쪽이 보이게 하신 다음 바늘을 이렇게 찔러주세요. 앞쪽이 보이게, 원을 안으로 앞쪽으로 보게, 마주보게, 이 앞하고 앞이 마주보게 하신 다음에 그대로 여기서 흰색 실을요, 끌고 오시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요, 이렇게 펼쳐보시면은 꽃 중심이 잎사귀 끝에서 하나에서 달렸습니다. 그러면 그대로요, 여기는 이 첫 번째 꽃잎은요, 지금 이 꽃잎이 그냥 공동으로 같이 쓰는 꽃잎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로 옆에 자리로요, 자리 이동을 하시면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요 자리서부터 다시 꽃잎을 만들어주세요. 기둥코로 사슬 두 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코에다가 바늘 넣으시면서 한 개 긴뜨기 이렇게 하나 떠주시고 두 번의 실을 감아서 두 개 긴뜨기 들어가고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세 번에서 두 개 긴뜨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엔 다시 실을 감으셔서 한 개 긴뜨기가 그 자리에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 개를 주셔서요. 지금 그 처음 자리에다 계속 넣었던 자리에다가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자리로 자리 이동을 해주시면서 옆에 잎사귀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끝에서 묶였던 잎사귀 말고요. 요렇게 생긴 잎사귀를 전체 4개를 더 만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자리에서 2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엔 3개, 4개가 나와서 이 전체 잎사귀는요. 이 묶은 꽃잎 말고요. 4개의 잎사귀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잎사귀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요. 전 3개를 더 만들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꽃잎에 묶었던 자리 말고 여기 옆으로 4개의 잎사귀가 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처음에 여기 묶음으로 했던 자리로 그대로 자리를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처음에 묶었던 꽃잎의 끄트머리에다가 바늘 다시 찌르셔가지고요. 끄트머리에다 바늘 찌르셔가지고 그대로 이 자리에서 묶음을 한번 더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바삭 당기신 다음에 요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서요. 지금 이 꽃잎 두 개가 같이 묶였고요. 그 중에서 요 지금 빼뜨기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던 잎사귀는요. 공동으로 두 개의 꽃잎에서 잎사귀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조금 안 예쁘게 되기는 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반만 뜬 다음에 거꾸로 가서 반을 떠봤거든요. 그랬더니 꽃이 너무 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포기하고 그대로 이 끄트머리를 그냥 묶는 걸로 해서 여기 양쪽에 두 개의 꽃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테두리 부분 있잖아요. 이 비눗가게 테두리 부분이 되는 색상의 실을 갖고 오시는데요. 안쪽에는 좀 연한 색실을 갖고 오셔서 안쪽부터 테두리들을 비눗가게를 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요. 이 분홍색깔의 실 하나 갖고 왔습니다. 분홍색 실을 하나 갖고 왔고요. 우선 테두리를 떠주셔야 되는데 꽃을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서 네 코가 나오고 여기 네 개의 잎사귀고요. 그 다음 반대쪽에서도 네 개의 잎사귀가 나온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연결된 잎사귀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된 잎사귀의 바로 위쪽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여기는 위치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위치를 처음에 천천히 요 잎사귀를 찾으셔서 얘네들이 연결됐던 꽃잎의 바로 위에 있는요. 오른쪽의 위쪽에 있는 잎사귀에다가 그중에서 이제 두 길긴뜨기 한 그 맨 위에 자리에다가 바늘 넣으시고요. 그대로 얘를 끌고 오세요. 끌고 오셔서 여기서 묶음을 한번 해주시고요. 묶으면 이제 사슬이 하나 생기잖아요. 여기서 사슬이 다섯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사슬을 주셔서 이번에는 요 옆에 꽃잎으로 가시면서 요 꽃잎 머리 위에서 또 이렇게 찌르셔서 그대로 이 꽃잎 위에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사슬이 다섯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주셔서 그대로 이 이 옆에 꽃잎에서요. 가장 키가 높은 두 길긴뜨기 위에요. 여기 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코에다 콕 찌르셔가지고 이렇게 콕 찌르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서 줄을 또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이 다섯 개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사슬을 주셔서 그대로 옆으로 가시면서요. 옆에 꽃잎으로 이렇게 머리 위에서 또 빼뜨기를 해주시면서 이 꽃잎하고 꽃잎 사이를 연결을 해주시는데요. 처음에는 요 꽃잎 두 개 사이에서도 줄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옆에 꽃잎에서도 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줄은 전체 개수가 8개의 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하나, 둘, 세 개죠. 그 다음에 넷, 이쪽에서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슬 5개짜리 줄 8개를 만들어서요. 요 끝에까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줄까지 만들었고요.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에다 바늘 찌르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서요. 이 꽃 주변에 테두리들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테두리가 비눗가게 시작줄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 옆에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줄 자리로요.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면서 자리 이동을 해서 이 줄 위에서 코들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기둥코로 사슬을 이렇게 3개를 주셔서 한 길긴뜨기 기둥코를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줄 위에다가 한 길긴뜨기는요. 기둥코를 포함해서 전체 5코의 한 길긴뜨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둥코가 하나 올라갔고요. 그대로 여기 줄에다 걸어서 한 길긴뜨기가 이렇게 하면 2개고요. 그 다음에 한 길긴뜨기 3개, 그 다음에는 4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 이렇게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이제 5코의 한 길긴뜨기가 들어간 거고요.
그대로 또 이 옆으로 가시면서 한개긴뜨개를 이 자리에서 또 넣어주세요. 자, 이제 줄마다 한개긴뜨개는요 전부 다섯 코가 나오고요. 지금 한 코에 한개긴뜨개를 떴잖아요. 그대로 걸어서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다섯 코를 또 넣어주시는 거예요. 줄 위에서 이렇게 다섯 코씩을 넣으셔서 이 줄 여덟 개거든요. 여덟 개 줄 위에다 전부 다 한개긴뜨기를 넣어주시면은요. 첫 번째 단의 개수는 40코의 한개긴뜨기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다섯 코씩 넣으셔서 여덟 번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덟 번을 넣어서요. 요 끝에 마지막 줄까지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마지막 줄에서 다섯 코를 또 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둥코로 사슬 세 개 줬던 자리가 있으면은요.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 찌르시고요. 그대로 빼뜨기를 하실 때 이제 진한 색상의 실을 갖고 오셔서 색상을 좀 여기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요. 다홍 색깔, 좀 진한 분홍색에서 빨간색보다는 좀 옅은 진한 색을 갖고 왔고요. 이 다홍색 실을 그대로 바늘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이 세 실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 빼뜨기를 해주시면서 기둥코로 사슬을 세 개를 주시면서 한개긴뜨기 기둥코를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분홍색 실은 다 썼어요. 그래서 한 단만 쓰는 거라서 이 실은 여기서 좀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홍색 실은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단수 표시핀이 들어가야 돼요. 이 본체의 두 번째 단부터 단수 표시핀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한개긴뜨기 기둥코로 사슬 3개를 주신 다음에 그 옆에 코로 가시면서 한개긴뜨기를 떠주시는데요. 각각의 코에다가 한개긴뜨기 하나씩 넣으셔서 다섯 번을 떠주세요. 다섯 개를. 이렇게 하면 지금 3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옆에 자리로 가시면서 4개. 그리고 그 옆으로 가시면서는요. 다섯 번째 한개긴뜨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개긴뜨기가 다섯 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개의 한개긴뜨기가 있던 마지막 코 자리에다가 이렇게 핀 살짝만 꼽아서요. 여기가 이제 다섯 번째 자리가 뭐 표시를 여기서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셔서 다시 실을 감고 그 다음 코로 가실 때는요. 그 다음 자리에서는 한개긴뜨기가 두 코가 들어가야 돼요. 코를 여기서 늘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한개긴뜨기 우선 하나를 뜨신 다음에 그대로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다 다시 넣어서요. 한개긴뜨기 하나를 또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코가 나오고요. 그 옆으로 가시면서도 두 코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그리고요. 그 옆으로 가시면서 또 두 코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코 늘림이요. 다섯 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두 코씩 들어간 게 하나, 둘, 세 번 나왔죠? 두 번을 더 떠주셔야 돼요. 한개긴뜨기 하나를 떠주시고요. 그 자리에다 다시 하나를 넣어서 코를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자리 가시면서도 한개긴뜨기 하나, 그 자리에다 또 넣어서 한개긴뜨기 둘.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코짜리가요. 이 바늘 우리가 단수표시 핀이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개에 들어간 자리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 두 세트, 셋, 넷, 다섯 세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시면은요. 그대로 이제는요. 코 늘림이 없는 자리가 또 나와요. 한개긴뜨기를 떠주시는데요. 그대로 한개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개긴뜨기 둘, 한개긴뜨기 셋, 한개긴뜨기 네 개, 그리고 한개긴뜨기 다섯 개. 다섯 개는 또 코 늘림이 없는 코,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다섯 번은요. 코를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한개긴뜨기 다섯 코를 그대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한개긴뜨기 늘어나지 않는 코 다섯 개가 나오고 나시면 그 다음에는요. 다시 실을 감아서 이번에는 코 늘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리에서부터는 또 두 코씩 넣어주셔야 돼요.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그리고 그 옆으로 가시면서 또 두 코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그 옆에 가셔서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마지막이죠? 하나, 둘, 이렇게 해서요. 여기 코 늘림 자리가 또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 옆에 코가 많이 늘어난 거는요, 이 원형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 코가 늘어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단수 표시 핀하신 다음 자리부터 시작해서 두 코씩 들어간 게한 세트, 두 세트, 셋, 넷, 다섯 개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늘림 없는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또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늘림이 있어야 돼요.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넷, 다섯 세트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들어가는데요. 그대는 이제 이 다음부터는 또 늘림 없는 한길긴뜨기고요. 여기 시작하는 자리, 한길긴뜨기 하나 자리에서 또 핀을요, 이렇게 살짝 또 걸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핀을 걸어서 그냥 걸어두시는 거예요. 이게 정중간이에요. 그래서 늘어나지 않는 자리가, 이 자리가요. 타원형에서는요, 계속 이 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자리를 표시를 해준 거고요. 요렇게 한길긴뜨기 하나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둘, 그리고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다섯 코에 한길긴뜨기가 각각에 하나씩 들어갔고요. 이제 다섯 코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늘림이 와야 돼요. 그래서 두 코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코 늘림을 해주시는 한 세트요. 그리고 옆으로 가셔서 두 세트. 이렇게 하면 셋, 이렇게 하면 넷, 이렇게 하면 다섯. 다섯 개 세트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늘림 없는 코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한 다음에 한 세트, 두 세트, 셋, 넷, 다섯 세트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셔서는 그대로 한길긴뜨기 또 다섯 코는요, 늘림 없는 코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다섯 코를 또 위에서 늘림 없는 코를 넣어주시고요. 늘림 없는 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 계속 반복되는 애거든요. 이두 번째 단이 제일 까다롭고요. 두 번째 단만 잘 잡아주시면 그 다음에는 그냥 쭉 뜨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세트 자리고요. 한 자리에서 두 코씩 넣어주시는 거 다섯 번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개의 한길긴뜨기 들어가서요. 한 세트 옆으로 가시면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해서 두 세트 그리고 하나, 둘, 그리고요.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네 번째 세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트 들어갑니다.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이렇게 해서 지금 늘림 없는 코 다섯 코 지난 다음에는요, 늘림이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세트까지 오면 끝자리까지 오거든요. 그럼 그대로 기둥 코 아까 올렸던 자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 찌르시면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은요,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단이 끝났습니다. 어려운 단이라고 해봐야 다섯 개는 그냥 뜨고요. 다섯 개는 코늘림이 있었고, 다시 다섯 개는 그냥, 그 다음에 코늘림, 다섯 개는 그냥, 코늘림, 그냥 코늘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그 반복되는 코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번째 단에서는요, 전체 코스는 60코가 됩니다. 이게 한길긴뜨기 개수가 60코로 코가 늘어났습니다. 이 60개의 테두리로 되어 있는 단은 세 단이 나와야 되고요. 지금 떴던 단까지 포함해서 세 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단을 더 떠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떠주실 때요. 우선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주시면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를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코에다가 바늘을 넣으셔서 각각의 코에다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세 코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코. 한길긴뜨기 네 코. 그리고
다섯 번째 코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코가 이렇게 걸리고 보면 제가 아까 여기다 핀 꼽아놨었죠. 얘 살짝 올리셔가지고 이 자리는 사실은 핀이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 자리에서도 다섯 코 자리는요. 이게 옆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긴 표시를 해줘야 돼서 이렇게 핀을 하나 걸어두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핀 걸어두신 다음에 쭉 각각의 코에다가 한 개 긴뜨기는 한 코씩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 그 다음 자리에서 넣고요. 그래서 각각의 코에다 넣으시면서 어디까지 쭉 떠주시냐면 이 핀 나와 있는 자리요. 그 자리까지도 한번 떠볼게요. 이게 지금 거의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핀 묶어놨던 자리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아까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에서 이렇게 핀 꼽아놓고 계속 쭉 한 개 긴뜨기를 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핀 꼽아놨던 자리까지 왔어요. 그럼 그 자리에다가도 한 개 긴뜨기 그대로 이렇게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떴던 자리 코 바로 위에 지금 떴잖아요. 여기다가도 또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 코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여기 표시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끝에까지도 그냥 쭉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왔던 자리만 그대로 위에 딴 자리에서도요. 이렇게 핀을 꼽아주시면서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끝까지 쭉 뜨셔서 여기 기둥코 세 번째 자리 사슬에다 빼뜨기 하시고 한 단을 더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는 지금 코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요. 60코짜리 단을 세 단을 떠주세요. 그래서 세 단을 떠서 제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개 긴뜨기를 뜨면서요. 네 번째 단이 끝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기둥코로 사슬 세 개 중에서 세 번째 자리에 사슬에다 바늘 찌르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코수가 늘어나지 않고 단수만 늘어나면서요. 이렇게 꺾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꺾인 자리가요. 이 60코 자리는 이 비눗가게 옆면 자리까지 뜨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눗가게 옆면 자리까지 뜨신 거고요. 이제부터는요. 바닥 쪽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뜨시는데 이 다섯 번째 단이 조금 또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여기도 우리가 단수를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핀을 꼽아놨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뜨실 수가 있고요. 우선은 기둥코로 사슬을 세 개를 주시면서 한 개 긴뜨기 기둥코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코에서도 한 개 긴뜨기를 그대로 떠주세요. 그래서 지금 늘림이나 줄임이 없이 그대로요. 다섯 코를 떠주세요. 각각의 코에다 넣으시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세 코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코, 그 다음에 다섯 코째에서 한 개 긴뜨기를 이렇게 다섯 번째 한 개 긴뜨기를 그대로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옆면은 그대로 코가 줄지 않는 자리가 돼서요. 다섯 코가 나왔고요. 우리가 아까 여기 핀 꼽아놨던 자리에 이 자리가 여기 바로 위로 올라가면 또 이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죠. 그래서 이 핀은 빼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이 자리가 바로 위로 올라가서 핀을 꼽았던 자리고요. 여기는 옆선이라서 여기서는 코주림이 없기 때문에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제부터 코주림 들어갑니다. 코주림이 들어가는데요. 우선은 한 개 긴뜨기가 세 코를 그대로 각각의 코에다 넣어서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개 긴뜨기 하나, 그대로 둘, 그대로 세 개. 한 개 긴뜨기를 세 개를요. 각각의 코에다 넣어서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코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한 개 긴뜨기 하나를 걸고요. 그 옆에 자리 가시면서 한 개 긴뜨기를 또 하나 걸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바늘에 고리가 세 개가 걸리면 한 번에 쏙 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코가 줄었죠. 그 다음엔 이제 옆으로 가시면서 또 세 코에 한 개 긴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하나, 옆으로 가시면서 둘, 그리고 또 그 옆자리로 가시면서 세 개, 한 개 긴뜨기 세 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를 모아주세요. 여기서 하나, 그리고요. 그 옆에 자리 가시면서 또 하나 걸어서 이렇게 세 코가 되면, 세 개가 되면 한 번에 쏙 빼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코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섯 번째 단에서는 많이는 안 주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이제 줄이기 시작을 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코 뜨시고 코주림이 있고요. 또는 세 코 뜨시고 코주림이 있는데 이 세트로요. 세 코하고 코주림을 한 세트로 보시면 다섯 세트를 뜨셔야 돼요. 다섯 세트를 뜨시면은 여기 핀 꼽아놨던 자리까지 옵니다. 그래서 바로 핀 꼽아놨던 전자리까지 오거든요.
세기 힘드시잖아요. 수세미실은 사실은 이 모아뜨기한 자리 잘 안 보여서 우리 세기가 힘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세코 뜨시고 모아뜨기를 쭉 뜨시면서 이 핀 있는 자리 전까지만 코를 모아서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요. 지금 모아 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코 뜨시고 모아뜨기 해서 요 끝에까지, 여기 지금 핀 있는 자리 바로 전자리까지 또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줄임까지 왔어요. 여기서 보시면 수세미실 잘 표시가 안 돼도요. 일반실이라서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하나, 모아뜨기 한 자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두 개, 세 개, 네 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까지 모아서 떴고요. 그 다음 자리에서 이렇게 바늘 찌르셔서 그때 여기서는요. 한길긴뜨기 떠주시면서 코를 줄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한길긴뜨기 하나 뜬 자리가 요 핀이 올라가서 이렇게 걸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여기는 이제 줄임이 없는 단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섯 코는요. 건드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코만 넣어주시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자리가 한길긴뜨기 하나가 나왔잖아요. 다음 코에서도 한길긴뜨기 또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도 한길긴뜨기는 하나. 그러면 지금 세 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들어갑니다. 한길긴뜨기는 이렇게 해서 네 개.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까지 들어가서요. 요 다섯 개 자리는 줄임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다섯 개를 그냥 떠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줄임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다시 줄임을 넘어가시고요. 세 개 뜨시고 한길긴뜨기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줄임이에요. 여기 핀 꼽은 자리부터는 여덟 코인데요. 제가 여기서 숫자를 세드리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핀을 꼽은 자리부터 다섯 개 빼시고 이제부터 줄임을 넘어가서 세 개를 뜨시고요. 그 다음에는 두 코를 모아서 떠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또 쏙 빼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세 개의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아뜨기 해주세요. 하나, 둘, 두 개를 걸어서 한 번에 쏙 빼주시면서 이렇게 해서요. 지금 두 번 모아뜨기 했거든요. 이게 전부 모아뜨기만 다섯 번이 나와야 되고요. 그냥 여기 끝에 자리까지 쭉 떠주시면 돼요. 여기서 다섯 코를 그냥 살려놨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 끝에 자리까지는 그냥 계속 세 개 뜨고 줄여주시고 세 개 뜨고 줄여주시고 하시면서 이 끝에 자리까지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리까지 이렇게 세 코 뜨고 모아뜨기를 해서 왔고요. 그 다음에 기둥 코로 사슬이 세 개가 있는 자리가 나오죠. 그럼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 찌르시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단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이 단수 표시핀 다 썼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이제 빼주셔도 돼요. 이거 필요 없으시고요. 그대로 이제 단을 줄여주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핀은 여기까지 쓴 걸로 다 끝났고요. 이제는 여기 많이 오므라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바닥을 다 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꿔주실 때는요. 이제부터 나오는 코는 전부 두 코를 모아서 떠주세요. 그래서 단도요. 지금 다섯 번째 단 끝나고 여섯 번째 단이잖아요.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단, 세 단을요. 두 코 모아뜨기를 해주시면서 이 바닥이 끝날 때까지요. 이 끄트머리 구멍이 제일 작아질 때까지는 두 코 모아뜨기로 단을 계속 떠주시면 돼요. 지금 옆에 코로 가시면서 또 한 코 이렇게 걸어서 그대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다시 옆자리로 가시면서 한길긴뜨기 하나 걸고요. 그 옆으로 가셔서도 한길긴뜨기 또 하나 걸어서 그대로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쭉 이렇게 두 코 모아뜨기를 해주시면서 바닥을요, 다 메꿔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코대로 이렇게 하나씩 떠주시면서 두 코 모아뜨기를 해서 우선 이 여섯 번째 단도요, 끝에까지 또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끄트머리까지요. 이렇게 두 코를 모아서 떴어요. 여기 지금 조금 울기는 하는데요. 멀리서 보시면 이제부터는 원형 다 나왔어요. 이 비눗각 원형 모양은요. 여기 지금 다섯 번째 단에서 원형을 잡아준 거라서요. 그 다음부터는 이 뒤에는 매끈만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끄트머리까지 이렇게 이제 끄트머리까지 두 코를 모아서 다 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코를 모았던 자리에 이렇게 사슬에다 바늘 찌르시면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단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섯 번째 단이거든요. 이게 여섯 번째 단이고요. 그 다음에도 두 코를 모아서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아뜨기 기둥코로 사슬 두 개 주시고요. 그 다음 자리에서 바늘 찌르셔가지고 이렇게 하나 걸어서 또 두 코를 모아서 떠주세요. 그래서 여기는요, 이제 메꿈으로만 가시면 됩니다. 바닥을 다 메꿔줄 거고요. 옆에 자리 가시면서 또 이렇게 세 개가 걸리면 한 번에 쏙 빼주시고요. 그대로 그 옆자리에 가셔서 또 하나, 그 옆으로 가셔서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두 코 모아뜨기를 해서 우선 요 끝에까지 또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아뜨기를 했더니요. 두 코를 모았다고 여기 한 코만 걸리고 끝이 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만 걸어주신 다음에 여기 두 코 모아뜨기 했던 코에다 그대로 바늘 넣으시면서 그대로 같이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빼서요. 여기서 모아뜨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원에서도 두 코는 모아서 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슬 두 개 주시고요. 그대로 옆자리로 가시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빼주시고요. 두 코를. 그 다음에도 하나, 그 옆에 자리에서도 둘 걸어서 또 쏙 빼주세요. 그래서 이거 여기 지금 끝머리를요, 다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덟 번째 단인데요. 여덟 번째 단에서도 두 코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두 코를 모아서요. 한 번에 쏙 빼주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우선 해주세요. 한 코를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 마지막 자리인데요. 이 마지막 자리에서 바늘을 또 이렇게 찔러서 실을 끌고 오시면서 걸어주시고 한 번에 쏙 빼주신 다음에 우리 여기 두 코 모아뜨기 했던 자리 나오죠. 그러면 이 사슬에다가 바늘을요. 안쪽에서 넣어도 되고 바깥에서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넣어주셔도 되는데 빼뜨기라서 사실은 아무 쪽으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대로 실을 이렇게 쏙 빼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실을요 잘라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호빵 수세미처럼 뒷면이요 거의 다 메꿔졌고요. 이 메꿔진 다음 이 구멍으로 이 구멍이 좀 커서 밉다 하시면은 이 반대쪽에다가 이 매듭이 끝난 반대쪽쯤에도 바늘 넣으셔가지고 여기서요 이렇게 실을 끌고 오시면서 한번 묶음을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아니시면 그냥 빼주셔서 이 안으로 숨겨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신 다음에 이 꼬랑지 실은요. 이 안쪽으로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꼬랑지 실은 넣어서 실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쪽으로 넣어서 실 정리를 해주시고요. 저는 좀 잘라내겠습니다. 삐죽 나온 애는 좀 잘라냈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찌그러지긴 했는데 타원형으로 이렇게 원형이 나왔어요.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원형 비누 있죠? 원형 비누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원형 비누처럼 얘도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는 모양을 성형을 해주셔야죠. 비누각을 만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잘라냈던 빨간색 실이요. 이 실을 그대로 갖고 오셔서 이 제실로 그냥 성형을 해줄 거고요. 성형하는 위치는 이렇게 접어서 짧은뜨기로 라인을 넣어줄 건데요. 우선은 하나, 두 번째 단에서도 묶음이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에서 묶음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까지 가시고 다섯 번째 단은요. 세 코 뜨시고 모아뜨기하고 세 코 뜨고 모아뜨기 했던 자리가 다섯 번째 단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하고 다섯 번째 단 사이 경계선을요. 이렇게 쭉 또 접어주세요. 접어주셔서 여기다가 이 사이 고랑에다가 짧은뜨기 넣어줄 거고요. 이 짧은뜨기 넣는 방법은 앞선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던 원형 비누각에서도 똑같은 형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무리는요. 마무리할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을 해서 네 단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은 꺾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단에서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요. 이 네 번째 단 코 사이에다 고랑에다 바늘 이렇게 찌르시면서 그대로 실을 끌고 오시고요. 여기서 한번 매듭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주셔서요. 짧은뜨기 기둥코를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꾹꾹 접으신 다음에 이 고랑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찌르셔서 그대로 실을 끌고 오시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고랑 가시면서도
이게 두께를 같이 접으신 사이에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시면서 비눗가게요. 발쪽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바닥 부분을 여기서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고랑마다 이렇게 접을 때는요. 네단은 라인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지 모양이 예쁘게 나오고요. 그대로 이렇게 접어서 또 짧은뜨기 그리고 그 옆으로 가시면서도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네 번째 단, 다섯 번째 단 사이를요. 짧은뜨기로 이렇게 사이사이마다 고랑에 넣으시면서 한 바퀴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비눗각 바닥이 되는 거고요. 바닥 자리도 이렇게 접어서 사이마다 떠서 끝에 자리까지 또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리까지 이렇게 짧은뜨기가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둥코로 사슬 하나 줬던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둥코로 사슬 하나 줬던 자리 사이에다 이렇게 바늘 찌르러서요.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이 더 들어갈 거예요. 이 다리가 이대로는 좀 짧아서요. 비눗각 발을 하나, 한 단을 더 넣어주는데 짧은뜨기로요. 그대로 한 단을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둥코로 사슬을 또 이렇게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코에다가 바늘 이렇게 넣으셔서 짧은뜨기를요. 한 번만 한 단을 더 떠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자리에서도 그 다음 자리에서 이렇게 짧은뜨기 그리고 또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바닥 부분에서 짧은뜨기 두 단을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단을 더 떠서 또 이 끝에 자리까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 이렇게 발을 다 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기둥코로 사서 하나 줬던 자리에다 바늘 찌르셔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꼬랑지 실을 잘라냈고요. 이제 바닥 부분이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제 바닥도 좀 높이가 생겼죠. 예, 두 단 떠주시면은요, 높이가 살짝 생깁니다.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면을 보시면 이게 그냥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단도 이제 성형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요 성형 위치가 어떻게 되시냐면 하나 두 개가 들어가는 두 번째 단하고요 세 번째 단 이렇게 같이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좀 접어서 꼭꼭 눌러서요 자리를 모양을 좀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뜨시면은요 뜨시다 보면 얘네들 자리가 또 이렇게 좀 삐뚤빼뚤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뜰 때마다 이렇게 자리를요. 라인을 조금씩 잡아가면서 떠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번째 단하고 세 번째 단을 이렇게 같이 꺾으셔가지고 이번에도 요 테두리 부분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홍색하고 빨간색 있는 요 두 단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은 그대로 접어서 뒤쪽으로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번에도 고랑에다가 바늘 넣으셔서요. 그대로 실 끌고 오시면서 바닥하고 똑같이요. 여기서도 짧은뜨기 기둥코로 사슬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고랑마다 넣어서 바늘을요. 짧은뜨기를 해서 여기서도 한 단을 떠주세요. 이제 얘가요. 이 단은 이제 비눗가게 윗부분이 들어가는 자리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사이사이마다 또 짧은뜨기를 떠서 요 끝에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짧은뜨기 마지막까지 왔고요. 우리 여기 아까 사슬 하나 줬던 자리에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짧은뜨기 단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끄트머리 부분 마지막 단인데요. 마지막에도 짧은뜨기가 한 단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거꾸로 가는 짧은뜨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사슬을 하나 주시고요. 보통은 왼쪽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얘네들을요. 바늘을 이렇게 뒤로 찔러서 뒤에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넣어서 여기 뒤에 있는 실을 끌고 올라오셔서요. 여기서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뒤에 코로 가시면서 실을 끌고 오셔서요. 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자리로 뒤로 가시면서 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은요. 이 테두리 두껍게 나오거든요. 단단하고 두껍게 나와서요. 이제는 비누가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게 여기가 가장자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리에서도 또 넣으셔가지고 끌고 올라오시고요. 그대로 또 쏙 빼주시고 그 다음 코에서도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거꾸로 가는 짧은뜨기를 해서요. 한 단을 또 마저 떠주세요. 그러면 이
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비누각은요,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가장자리 부분을요, 거꾸로 가는 짧은뜨기로 한 단을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리까지 이렇게 다 거꾸로 가는 짧은뜨기를 떴어요. 제가 이번에는 실을 좀 두꺼운 거를 썼더니요, 요런 모양은 되게 잘 보이는데 대신에 모양이 조금 이쁘지는 않죠. 깔이 조금 예뻐야 되는데요. 이쁘게 좀 나와야 되는데 실이 좀 두꺼워서 조금 못생기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보시기에는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처음 시작했던 자리에다 그대로 바늘 넣으셔서 여기서요, 실을 끌고 오시면서 빼뜨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제 이 실을요, 돗바늘 연결하셔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실은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꼬랑지 실에다가 매듭을, 돗바늘을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꼬랑지 실에다가 돗바늘을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시작했던 자리 쪽으로 감겼던 쪽이요, 그 뒤쪽으로 바늘 넣으시면서 이 감긴 자리에다가 계속 돗바늘을요, 이렇게 관통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 테두리가 조금 더 땅땅해지죠. 그래서 비누가 떨어지지 않게 얘가요, 잘 보호막처럼 이 테두리를, 울타리를 잘 쳐주는 것 같아서요, 이 지금 감겨있는 자리 쪽으로 돗바늘 연결해서 실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실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제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마지막 실들을 정리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 안쪽으로도 숨겨주기도 하고 돗바늘을 가지고요,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서 실을 정리를 해서 타원형 비누각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 이번에 실은 좀 두꺼운 걸 썼더니요, 엄청 크게 나오는데요. 이 빨간 색깔로 떴던 애가 일반 실 버전이었고요. 우리 이제 수세미 실로 뜨면은 더 예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비누각이요, 좀 얄쌍하게 나왔죠. 얘는 좀 너무 통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요, 타원형 비누각이 다 완료가 됐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